혹시 사석에서 만난 박경 씨나 녹화장 뒷모습은 우리가 모르는 박경 씨의 모습이 있나요?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곡을 잘 만들고 네네네. 내색남이잖아요. 네. 거기도 머리가 좋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 사석에서 형이 밥 사주시고 야.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했었는데 오, 네. 형이 되게 좋은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시고 되게 귀여우세요. 그리고 사석에서 아, 귀여워요. 사석에서 막 저한테 막 애교도 부리시고 오, 왜 그래? 아, 이상하. 오, 왜 그래? 박경 씨 왔어?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, 박경 씨가 애교가 있구나. 어떤 애교를? 약간 형이 이제 랩하실 때 아잇 이러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약간 네, 맞아요. 그 톤으로 약간 말씀을 하시거든요. 아. 그래서 아 인성아 왔어? 약간 네. 아, 다정하게. 성대모사 하실 건가요? 너무 근데 잘 챙겨주셔서 아.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네. 말씀드렸습니다. 박경 씨가 정말 이제 뭐 방송에서 예능에서 애교 있는 모습 한두 번 보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이제 사석에서도 이렇게 남자 동생한테 네. 애교가 있고 그래요. 말투 자체가 애교 있는 건 잘 몰랐거든요. 엄청 예. 부드러우신가 봐요. 맞아요. 되게 소프트한 남자. 알겠습니다. 박경 씨는 애교가 있군요. 네. 예.